네, 오늘 함께할 구닥터 나와 계십니다. 이청욱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자, 요즘 치과 치료 보시면서 이제 가장 많이 하시는 게 임플란트 치료라고 네. 하시더라고요. 정말 임플란트 정말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하시고 많이 시술을 받으시는 것 같은데 대중화가 된 만큼 그만큼 여러 가지 피해도 늘고 있다면서요? 어, 네, 맞습니다. 네. 어, 이 국가별 1만 명당 임플란트 식립 개수를 봤을 때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가장 많이 심네 제일 오. 많이 심고 있고요. 네. 어, 2020년에 조사를 해봤는데 65세 이상 임플란트 환자 수가 80만 명이 넘었습니다. 오, 정말 많네요. 네. 이제 뭐왜 이렇게 많이 심냐 이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laughs> 네. 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손 기술 좋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네. 외국에서 해외에서는 하기 되는 어려운 수술들도 우리나라에서는 집 앞에 있는 병원에서도 손쉽게 할수 있는 그런 음. 기술이 우선되어 있고요. 또 대한민국에서 이제 2000년대 국산 임플란트가 이제 개발이 되면서 임플란트 좀 대중화가 됐죠. 음. 그리고 65세 이상 건강보험 임플란트 평생 두 개까지 건강보험 음. 혜택이 적용되다 보니까 임플란트 신입께서 굉장히 많아졌는데 음. 많아지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상대적으로 문제점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보니까 외국인 분들도 우리나라 오셔서 임플란트 쫙 하고 가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네.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서도요. 네. 특히 이제 아시는 것처럼 어 미국 같은 선진국 같은 곳에는 의료비가 굉장히 높잖아요. 비싸죠. 네.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왕복 비행기 값이나 음. 뭐 어떤 체류 비용을 생각하셔도 어 임플란트를 하있는데 있어서 국내 임플란트가 기술도 우선은 더 그쵸. 뛰어나고 예. 또 어떤 비용적인 면에서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죠. 음. 네. 그래서 사실 임플란트 심고 잘 관리해서 편안하게 쓰면 참 좋을 텐데 부작용이 또안 생길 수가 없잖아요. 아, 네, 임플란트 예. 그렇죠. 임플란트 부작용이 어, 생길 수 있습니다. <laughs> 네, 생길 수 있는데요. <laughs> 예. 어, 그, 크게 봤을 때는 그두 가지 원인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임플란트라고 하는 거는 자연치보다 좀 취약합니다. 음. 뭐에 취약하냐면. 네. 감염이라는 것에 취약한데, 임플란트는 자연치랑 다르게 어 신경 분포가 좀 적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 문제가 생겨서 잘 모르게 되는 거죠. 어. 뭔가 알게 됐을 때는 이미 좀 많이 늦은 경우들이 있고요. 음. 좀 둔하다고 표현을 하죠. 그쵸. 그리고 혈관 분포가 적다 보니까 어 방어력도 좀 떨어지고. 음. 치주인대라는 것들 이제 옆에서 치아를 잡아주는 치주인대 분포가 적다 보니까 그것 또한 이 세균의 침투를 방어를 해주는데 그게 좀 자연치보다 좀 약하다 보니까 또 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서 음. 주위 염증들이 좀 생기기도 하고요. 네. 또 임플란트는 자연치랑 다르게 자연치는 하나의 구조물이잖아요. 그쵸. 임플란트는 좀 아시는 것처럼 뿌리를 이제 뼈 안에 심어놓고 그 위에 여러 가지 구조물들을 쉽게 이야기하면 조립을 해서 이제 만들다 보니까 맞아요. 힘을 많이 받다 보면 그 구조물들에서 음. 문제점들이 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네. 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한 또 임플란트라고 하면은 젊은 분들보다는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한테 음. 하는 그 일반적인 수술이다 보니까. 요즘에 좀 전신질환을 앓게 되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런 분들이 좀 어~ 계시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좀 생기기도 합니다 네. 네, 자 임플란트 중이염이나 뭐 탈락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지금 설명해 주신 여러 가지 부작용 중에서 그런 부작용들이 발생하는 이유도 좀 정확하게 짚어볼게요 아, 네. 그래서 뭐~ 어, 이유를 우리가 봤을 때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구조적인 문제 음. 또 임플란트 가질 수 밖에 없는 자연치랑 다르게 갈수 없는 그런 태생적인 네. 어, 취약함이 있는데 어, 물론 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 우리나라 치과 의사들의 수준은 굉장히 높은 편인데요. 어떤 뭐 식립하는데 있어서 조금 어렵거나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수 있고요. 네. 또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좀 나,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다들 이제 하나씩. 전신질환 가지고 계시잖아요. <laughs> 고혈압이나 당뇨, 네. 어느 정도 고혈압 같은 경우는 다들 가지고 계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나 또 드시고 계신 약들이 음... 임플란트에 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맞아요. 어, 또, 어, 임플란트 하게 되면은 좀 그런 과정들이 좀 너무 힘드시다 보니까 음... 어, 오히려 좀 잘, 치과를 또안 오세요. <laughs> 그럼 그러면서 이제 구강 관리가 안 되면서 문제가 커지는 그런 그쵸. 것도 문제의 원인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근 들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임플란트를 선택을 하고 계신데, 이런 전신질환이 앓는 분, 전신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 많다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전신질환이 치과치료와도 조금 밀접한 연관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그렇죠. 것 같아요. 어~ 전신질환 있으신 분들 고민 굉장히 많으세요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데 음. 어~ 이야기를 듣기로는 뭐~ 고혈압이 있던지 뭐~ 약을 먹으면은 뭐~ 약도 끊어야 된다고도 어느 정도 알고 맞아요. 계시고 근데 또 이제 내과 선생님들한테 여쭤보면은 약 끊지 말라 그러고 음. 이도저도 못하신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심장질환이라 그래서 판막 수술이나 스탠트 수술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 이제 계시고 어~ 또 당뇨 있으신 분들 당뇨 있으신 분들은 이제 아시는 것처럼 감염에 좀 취약합니다 그렇죠. 네감염에좀 취약할 수밖에 없고요 어~ 또 우리나라 아직까지는 이제 선진국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간염 복윤이나 간염 가지고 계신 분들 계세요 이런 것들도 이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음. 또 신장 질환 음. 수석하시는분 요즘 많이 계시잖아요 맞아,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어, 드시는 약들을 좀 조절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이런 것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요즘 또 나이 드 여성분들. 골다공증, 약 많이 드시잖아요. 아, 또 이게 또 저희 임플란트라고 하는 이제, 어, 것들과 어, 약이 또 서로 상충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 이제 오시면 이제 60대 분이 오셔가지고 내 나이가 많은데 음. 임플란트 할수 있냐, 하니 여쭤보시는데 요즘에 60대 분들은 뭐. 으신거아요 네. 요즘에는 네. 60대로 보이지도 않으시고요. 실제로 90대 분들이 오셔서 임플란트를 하는 시대입니다. <laughs> 그래서 뭐 전신 질환이 있으신 거 음. 물론 그 전신 질환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어 내과 선생님이나 어 컨설팅 하면서 같이 수술을 하긴해야겠지만 어, 불가능한 건 없다고 음. 보시면 될 거예요. 맞아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전신 질환이 있는 분들이 이제 치과 치료를 받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방법을 좀 알려 주시죠. 네, 우선은 우리 아까 전에 가장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고혈압이나 음. 심장 질환이라고 하는데 심혈관 질환인 거죠. 어~ 오셔서 이제 많이 많이 여쭤보시는데 어~ 약을 내가 먹고 있는데 나약 끊고 왔어 이렇게 미리 응.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어, 왜 끊고 오셨어요 어~ 끊는걸 내가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 근데 요즘에는 어~ 간단한 수술 간단한 발치 같은 경우에는 아스피린이라고 하는 약 있죠 어~ 현 어~ 혈전제 네네. 아스피린을 끊지 않고 하는 게 일반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드시오시군요? 이제 아스피린 어~ 이제 끊는 것 자체에서 이제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좀 높아지기 때문에 물론 음. 복잡하고 출혈이 많이 생기는 그런 수술에서는 물론 어느 정도 조절은 해야 되겠지만 간단한 시술에서는 아스피는 굳이 끊고 오실 필요는 없어요 네. 어, 또 어~ 심혈관 수술을 하신 이후에는 6 개월이거든요 뭐냐면 6 개월 이내에는 간단한 처치만 가능합니다 음. 어~ 육 개월 이내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감염의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어, 6개월 이내에서는 수술 같은 거, 간단한 수술이나 발치 같은 거는 웬만하면 좀 금지가 되어 있고, 음. 너무 급한 경우는 응급처치를 해야 될 수밖에 없겠지만, 네, 6개월이 이제 어떤 기간이라고 보시고, 네. 어, 간단한 수술이나 이런 것에서는 아스피린 정도는 어, 복용하고 가셔도 되는데, 음. 물론 어, 정확한 거는 이제 주치의 분이랑 고민 상담을 해보셔야겠죠. 그쵸. 그래서 혈전제 같은 것들은 그렇게 되는데, 흔히 말고 알고 있으니, 항 응고제라는 거 있어요. 음. 항 응고제는 어느 정도 조절이 필요하시거든요. 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전담의나 주치의 분들이랑 어 같이 상담하셔가지고 네. 진행하시면 될 겁니다. 어, 혹시 당뇨 있는 분들은 어떻게 이제 조치를 어, 하고 네. 치료를 받아야 될까요? 어, 당뇨 있으신 분들 굉장히 많죠. 음. 그래서 어, 당뇨는 뭐 치과 치료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신질환이라고 하는 거는 어,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좀 조절을 하셔야 되는데 그쵸. 오셔서 그러면 이제 당 조절 되세요 먼저 여쭤보거든요. 음. 그러면은 안 한다, 이런 분들 계세요. 그래서, 아, 왜 그러시냐, 그러면은, 어뭐 이런 분들도 계신데, 우선 네. 기본적으로 당은 이제 조절을 하시면 어느 정도 조절이 되잖아요. 그렇죠 조절이 되는 당뇨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음. 어, 그리고 임플란트 수술이나 출혈이 많이 되는 그런 수술에서는 당화 혈색소 수치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많이 여쭤보시는, 여쭤보는데 본인의 당화 혈색소 수치를 좀 알고 계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음. 어, 실제로 당뇨인 환자분들은 치과 치료에 있어서는 고혈당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저혈당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절이 안 되시는 당뇨분들은 그러면은, 어, 나 수술 못 해? 그런 건 아닌데, 조절이 안 되는 분들은 좀 감염에 취약하시고, 또 너무 많이 어, 수술하다 보면은, 우리 흔히 말하는 것 수술이 많이 복잡해지거나 어려워지면은 회복이 느리게 되는 거죠. <laughs> 그래서 그런 분들은 회복이 빠른 뭐, 흔히 말하는 그, 그,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음. 하시면서 최소 침습적으로 진행하시면 되게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수술후에는 어, 항생제나 소염제 같은 걸 드시면서 조절하시는 게좀 필요합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저혈당 뭐 이런 것도 고혈당 <laughs> 이런 것도 좀 관리가 네. 필요하다고요. 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오히려 당뇨이신 분들은요, 어, 고혈당보다 저혈당이 더 문제예요. 어... 치과 치료가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이 되면서 저혈당 쇼크가 올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뇨이신 분들은 당뇨이신 분들은 아침 식사 가능하면 식사하시고 오히려 오전 진료를 잡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오전 진료를 필요하시고요. 그리고 시간이 좀 오래되는 수술, 복잡한 수술인 경우에는 수술 전에 여러 가지 그런 음료수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뭐 드시거나 아니면 음. 지참해 주시거나 뭐 사탕 같은 거 지참해 주시면 좋고요. 음. 어, 수면 치료 같은 경우에는 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 수면 치료를 할때 보통 수액을 맞게 되는데 수액 내에서 어떤 그런 것들 당을 조절할 수 있는. 저혈당이 빠지지 않게 되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보충해서 진행하기도 합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전신 질환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치과 치료가 가능할지 쭉 한번 질환별로 살펴보고 있고요 간염 환자분들도 치과 치료가 어려운 줄은 몰랐어요 네, 간염 환자분들은 우선은 이 간에서 하는 게 이제 단백질의 합성인데요 네. 어그 간에서 합성한 단백질들이 출혈 조절을 하는 단백질들이거든요. 음. 그래서, 간염 환자분들은, 어, 출혈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 시술하시거나, 어, 뭔가 이제 치료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피가 멈추는 걸 확인하고 집에 가셔야 됩니다. 아 어, 그냥 끝나고 갔다가, 어,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간염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어느 정도인지를 꼭 이제 의료진분들한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음. 그냥 이제 어떤 감염, 2차, 3차 감염의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요즘에, 어, 투석 많이들 하시거든요.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 계세요. 그래서 투석하시는 분들은 투석하는 날은 이제 흔히 말하는 혈전제를 좀 드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투석하는 사이사이에 격일로 보통 투석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이사이에 오셔가지고 이 치과 치료를 받으시면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신장이 좀안 좋으신데 면역 기능까지 조금 낮은 분들은 저희가 음. 어, 수술 전에 어, 예방적 항생제를 좀 드리기도 하거든요. 네. 어, 그래서 신장 질환인 분들은 또 먹어야 되는 약들을 좀 조절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 좀 어, 흔히 말하는 소염 진통제 중에서 음. 신장이 좀안 좋은 약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서 본인의 어떤 신장 어떤 상태를 꼭 의료진 분들한테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좋습니다. 전신질환과 치과치료 상관관계 저희가 좀 살펴보고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골다공증 알아볼게요. 골다공증이 있을 때도 치과치료 받을 때좀 조심해야 된다면서요. 네 어. 특히 골다공증이신 분들은요. 임플란트 수술할 때 있어서 네. 어, 본인이 어떤 약을 드시는지랑 본인이 얼마나 약을 먹었는지를 음. 꼭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 골다공증 약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은 뼈라고 하는 거는 뼈를 만드는 세포와 뼈를 없애는 세포들이 같이 조화롭게 일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어뭐 이런 예기를 드리기 좀 그렇긴 한데 <laughs> 네. 때를 밀어도 계속 때가 나오잖아요. <laughs> 네. 그런 것처럼 어 뼈라고 하는 것도 계속적으로 가만히 내 뼈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음. 뼈를 파괴하는 세포가 뼈를 파괴해주고 새로운 뼈를 계속 만들면서 우리가 그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10년 정도 지나면 은 10년 전에 있던 뼈는 내 뼈는 없어지는 거예요. 10년이면 사람이 변한다고 하는 게 그런 오. 겁니다. 그래서 10년 정도가 지나면 내 뼈가 없어진다. 10년 전에 있었던 내 뼈는 없고 다 새로운 뼈다라고 이게이야기해시 되는데 몰랐어요. 어, 이런 뼈들이 임플란트를 심게 되면 은그 주변에서 이 뼈를 없애는 파골세포라는 것들이 주변의 것들을 없애고 새로운 뼈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골다공증 약이라고 하는 거는 이 뼈를 없애는 세포들의 활동을 억제합니다. 음. 그러니까 나머지 뼈들은 좀 단단해질 수 있겠죠. 그런데 임플란트가 골이랑 유착되는 거를 좀 방해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어, 근데 기본적으로는 어, 저희 기준으로는 보통 4년을 기준으로 잡거든요. 어... 먹는 약들 보통 한 달에 한번 드시는 약들이 많으실 텐데. 네, 4년 기준으로는 이전 4년이 안 됐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어, 먹는 약만 딱 멈추고 진행을 합니다. 음... 4년을 기준으로. 근데 4년이 넘어가면은 어느 정도 좀 컨설팅이 조금 필요합니다. 어 그리고 요즘에는 또 매달 이게 약 먹는 게좀 귀찮으셔 가지고 주사제를 많이 쓰기도 하시거든요. 네. 주사제. 주사제부터 6개월에 한번 맞는다 얘기 하시는데 주사제 같은 경우에는 3년 기준으로 해서 3년 전이라면은 이제 그 맞는 주사만 멈추고 바로 수술을 진행하던지어 3년이 넘어가면 이제 어느 정도 좀 시간을 좀 몸에서 약 성분이 빠져나가는 걸우 기다리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먹는 약은 (4년) (4년) 미만이면은 어~ 진행을 어느 정도 할수 있다 네. 주사제는 (3년) 음. 그래서 어~ 가서 이제 많이 여쭤보세요 저희가 골다공증 약 먹는 분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얼마나 드셨어요 그러면은 모르는데 <laughs> 어~ 그러면 저희가 좀 어렵습니다 어~, 어 뭐~ 전화도 하시고 막 그러시는데 네. 그래서 치과 방문하시기 전에 내가 먹는 약이 어떤 약인지 성분까지 알고 계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거와 내가 얼마나 먹었는지, 그걸 이제 좀 같이, 어, 가지고 오시면은 어 아마 의료진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잘 진료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내가 네. 평소에 어떤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좀잘 기록해 두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청호 원장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치과 공포증 그리고 전신 질환이 있을 때 임플란트 등의 치과 치료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고 있고요. 임플란트 등의 치과 치료가 두려워서 계속 미루고 계시거나 또 병원에 가시기 전에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 상담 전화 주셔서 이청호 원장님과 상담을 좀 나눠 보시길 바랍니다. 02-6677-0012번 026677의 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 참여를 해 주고 계시고요. 접수 상황 잠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40대 남성분 직장인이라고 하셨고 임플란트 치료 중에 가슴이 두근거려서 뛰어 나가셨대요. 공황장애 약을 드시고 계시다고 하네요. 아, 네. 그렇다면 치과 치료받는 게 보통 좀 아, 고민하시는 네, 이게, 게 아닐 것 같은데요. 네, 이거는 네어이 공황장애라고 하는 거는 물론 저도 잘 모릅니다. 저도 공황장애가 없는데 이거는 네. 가지고 계신 분들만 그 고통을 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또 이제 치과 치료라고 하는 게 어, 예전에 어렸을 때 생겼던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또못 가시는 분들 계세요. 음. 치과 오셔서 울고 계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 분위기 자체에서 공포 때문에 또 공황장애이신 분들은 치과 치료할 때 그런 분위기나 어떤 포를 넘는 것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는 이제 요즘에 치과 수면 치료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음... 치과 수면 치료라 그래 가지고요 어~ 약을 먹게 되면 가수면 상태로 편안하게 이제 진료를 받으실 수 있는데 이런 분들 이제 치과 트라우마가 있으시거나 음... 공황장애가 있어 가지고 엄두가 안 난다 치과 수면 치료가 크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수면치료 있는 치과를 찾으셔가지고 진료를 받으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좋습니다 수면치료 방법을 권유를 해주셨어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미루지 마시고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어, 다음으로는 80대 아버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위턱에 틀리가 자꾸 빠지고 잇몸도 아픕니다 하셨고 이게 임플란트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음, 네. 80대 아버님들도 요즘 임플란트 많이 하시죠? 아, 네, 네. 80대 분들도 뭐 요즘에는 제가 이제 학교에서 배울 때는 금기라고 배웠었는데요. 아, 금기라고 배웠어요. 네, 네 요즘에는 네, 요즘에 80대 분도 오셔도 너무 정정하셔가지고, <laughs> 네, 너무 정정하셔서 80대 보이지도 않은 분들 많이 계신데, 우선 위턱 틀리가 자꾸 빠지신다고 하는 거 음. 보니까 틀리 쓰신 지꽤 오래 되신 것 같으세요. 네. 네. 틀리라고 하는 게 오래 쓰다 보면은 <laughs> 이제 잘 빠지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 기부스 하고 풀고 나면은 팔이 좀 얇아져 있잖아요. 늘어져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 뼈라고 하는 거는 기능을 하지 않으면 점점 퇴화됩니다 틀리라고 아... 하는 게 처음에 잘 맞다가요. 오래 지나면은 뼈라고 하는 게 아무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음... 어, 뼈가 점점 흡수되면서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이런 분들한테는 아무래도 뼈가 흡수가 많이 됐다 보니까 아마 그골 이식이라고 하는 뼈 이식을 하면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해야 되실 것 같고요. 음... 어, 아마 어, 불가능하진 않을 거예요. 어떤 네. 약, 어, 전신질환이나 이런 것도 물론 확인은 해 보셔야겠지만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괜찮고 컨디션만 괜찮으시다면은 우리한테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음. 어, 골 이식을 하게 되면은 다른 분들보다 임플란트 심입 이후에 기다리는 시간이 좀 길거든요. 그쵸. 그래서 우리한테 어떤 시간적인 여유만 된다면은 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치과 치료받을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다양하게 있다고 잘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임플란트 시술 원하신다면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증상과 궁금증 전화로 물어봐 주고 계십니다.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어, 전화상이다 보니까 진단을 정확하게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 후에 치료를 시작하시길 바라고요. 어,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 도중에만 활짝 열려 있습니다. 서둘러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치과 공포증이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어, 이런 분들도 네. 치과 문을 열고 들어가기까지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어저야뭐 치과에서 근무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치과에서 업을 하지 않았으면은 어, 못 갔을 것 같아요. 어. 어, 물론 우리 제가 이제 자주 하는말 중에 하나인데. 어, 이가 아프면은 <laughs> 그 순간부터는 이가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파집니다. <laughs> 왜 그러냐면 맞아요. 이게 무섭고 슨무 얼마나 아플지 모르겠고, 어, 가면은 또 좋은 얘기 못 듣잖아요. 뭐 돈도 큰, 많이 들고. 네, 것큰 병이고. <laughs> 그 얘기 말씀드리려고 그랬어요. 비용도 많이 들고. <laughs> 맞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가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파지거든요. 어, 그래서 근데 이제 어, 공포증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치과 공포증이라는 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의 그런 불편함이 아니라 정말 치과 자체에서 너무 공포증이 있으셔가지고, 어, 치과를 못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어, 우리가 이제 요즘에는 수면 치료를 많이 권해드립니다. 네. 어,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서도 오셔서 그 아예 들어오지 못하시는 분들 계시고 또는 오. 가족분들이 끌고 오시는 분들 계세요. 하, 어, 울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네. 이런 분들이 이제 흔히 말하는 치과 수면 치료. 를 받게 되면은 나중에는 혼자 오시고 웃으면서 오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음. 이제 의료진으로서 굉장히 좀 보람찬 느낌을 가지죠. 그래서 그러실 것네 그런 공포증 있으신 분도 굉장히 많으세요. 생각보다 음. 많습니다. 이런 음. 분들은 흔히 말하는 치과 수면 치료를 권해드리는데 이 치과 수면 치료라고 하는 거는 어잘 모르신 분들은 어, 전신 마취랑 많이 혼동하시거든요. 어, 네 그것도 부담되시잖아요. 네. 전신, 전신 마취라고 네. 하면 좀 걱정되고 일이 커지는 건데 네. 치과 수면 치료는 네. 일반적으로 이제 의식화 진정 마취라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어, 흔히 말하는 내시경 수술하실 때 쓰는 약이랑 좀 비슷한 약을 씁니다. 아, 약간 주무시는 거? 네, 약간 네. 어, 우리가 어, 의식화 진정 마취를 하게 되면은 음. 진료를 하면서 환자분들이랑 의사 소통도 가능해요. 아 하세요, 그럼 아시고뭐 질문드리면은 대답도 하시고 그리고 어, 숨쉬는 것도 편하게 숨을 쉴수 있어가지고. 그리고 깨울 때도 굉장히 빨리 깨울 수가 있거든요. 뭔가 응급 상황이 생겨서 금방 깨울 수 있는데 이제 이 마취라고 하는 것들은 본인은 어떤 의식이 있지만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본인 이제 잠을 잤다고 생각하시는데 음. 공포증 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의식하 진정 마취 하에 치료를 진행하는 거를 굉장히 적극 추천드리죠 네, 네. 수면치료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예 네. 네. 수면치료 방금 보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관련되는 수면 치료가 있는데 치과에서는 보통 말씀드린 이런 의식과 진정 요법을 이용한 의식과 네. 진정법을 쓰기도 하는데요 음... 어~ 그냥 약을 넣어서 만, 그냥 잠을 드는 게 아니라요 흔히 말하는 우리 모니터 장비 있잖아요 본인의 그 환자의 어떤 호흡이나 혈압이나 이런 것들을 네. 계속 확인하면서 어느 정도 안정감을 가지면서 계속 진료를 진행할 수 있고요 음. 혹시라도 응급상황이 생기면 모니터 장비에서 환자의 상태를 알려주기 때문에 큰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환자를 빨리 깨울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런 장비들을 써가지고 어, 환자들한테 이제 편안하게 진료를 할수 있게 수면 치료를 진행하기도 하죠. 네. 네, 그래서 치과 공포증이 있는 분들 외에도 어떤 분들이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치과 진료를 받으시면 좋을까요? 네. 어, 치과 수면 마취가 굉장히 도움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우선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체 내에서 공포증이 있으신 분들, 음. 트라우마가 있거나 있어서 치과를 잘못 오시는 분들이고요. 두 번째로는 구역질이 심한 분들이 있어요. 어, 내가 내가 내스가락을넣으면 네 괜찮은데 누가 넣어요? 남이 분? 넣으면은 아. 깜짝 놀라고 막 구역질하는 분들이 계시는. 데 어. 이런 분들은. 치과 치료를 몇번 시도하시다가 안 가게 되세요. 왜냐하면 네. 어, 구역질 나니까 본인은 계속 참으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구토 반사라고 하는 거는 내 의지랑 상관없이 그쵸.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치과 치료를 몇번 하시려고 하다가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은 본인이 민망하시고 미안하시고 치과를 안 가게 되시더라고요. 이런 분들도 수면 치료하시게 되면은 치과 그 구토 반사가 억제가 되면서 편하게 치료를 받으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입을 오래 못 벌리시는 분들. 그리고 예전에 마취를 많이 했는데 이상하게 나는 마취가 잘안 먹어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음. 그런 분들도 도움이 좀 되고요. 그리고 한 번에 많은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수면치료를 하게 되면 은 어느 정도 시간을 많이 잡고 하기 때문에 많은 진료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바쁘셔서 여러 번못 오고 나한 번에 많은 치료를 해야 된다라는 음. 분들도 맨정신이 어, 하기 좀 힘들죠. 하나도 힘든데 얼그럴때 이제 수면치료를 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어 조그마한 통증에도 금방금방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어~ 치과 마취를 해도 누르는 느낌이나 긁는 느낌 같은 거는 존재하거든요 어...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은 뭔가 드르륵 드르륵 드릴 같은 느낌 생각만 해좀 무섭잖아요 <laughs> 무섭죠? 아프진 않는데 그런 느낌에 깜짝깜짝 놀라서 막 어... 몸을 움직이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좀 위험합니다 이런 분들도 이제 치과 수면 치료가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보통 이제 수면 내시경 하면 운전해서 귀가 하시지 말아라 라고도 네. 많이 하시는데, 이거 치과 수면 치료는 어떤가요? 어, 치과 수면 치료도요, 내시경이랑 비슷한 약물을 쓰기 때문에, 음... 기본적으로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거를 저희가 권해드립니다. 네. 근데 뭐 여러 가지 뭐 일로 인해가지고 내가 보호자가 못 온다. 나는 혼자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이제 저희가 회복실이라는 곳으로 이제 이동시켜서 어느 정도 음... 어 다시 어 의식을 다시 깬 찾은 다음에, 다음에 예. 깬 다음에 이제 어, 귀가를 시켜드리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난 그런 것도 안 되고 빨리 가서 너는가 일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그 가수면 할때 이제 쓰는 약물들이 그길 항제라 그래서 흔히 표현하는 것에 해독제라는 약이 있어요. 음. 그 약을 넣으면은 바로 의식이 돌아올 그럼. 수 있거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을 때어 우리가 치과 치료를 하는데 갑자기 나큰 일이 생기면 어떻게? 걱정 많이 하시거든요 그럴 때그 약을 씁니다 그러면은 음... 바로 깨어납니다. 의식이 깨어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이제 그런 약을 쓰면서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보호자분들이 같이 오시는 게 제일 좋죠. 네. 네. 좋습니다. 치과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수면 치료에 대해서 좀쭉 살펴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관 다를 수가 있겠고요. 어떤 치료든 정확하게 본인의 증상과 상태에 맞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지킴이 굿닥터와 함께하는 건강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알쏭달쏭 건강상식 고민하지 마세요. 건강매거진 굿닥터가 1대1로 상담해 드립니다. 026677-001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굿닥터와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026677-00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 시청과 다시 보기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의 환경을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알짜 건강정보 본방송도, 아쉽게 놓친 다시 보기 방송도 이제 유튜브에서 즐겨보세요. 유튜브 검색창 건강엔 환경입니다. 네, 다양한 의료정보와 함께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은 유튜브에서도 다시 보기 가능하니까요. 유튜브에서 건강한 환경 검색하시고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이제 그 수면 치료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네. 치과 치료 문턱을 낮추는 방법들 다양하게 알아봤고, 이 외에도 또 추가적으로 좀 치과의 문턱을 낮출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아, 네, 뭐, 어, 치과 오기가 많이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어, 시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 누워 있는 시간이 많이 힘들다 보니까 뭔가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많이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임플란트 할때 흔히 말하는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라는 것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라고 하는 건데 어, 미리 이제 환자분들의 이제 그뼈 조직을 CT 사진을 이용해 가지고 주변에 있는 신경 조직이나 골에 있는 어떤 폭경이나 높이 같은 걸 미리 파악을 해놓고 어떤 임플란트를 어디에 위치 시킬지를 정확하게 어느 정도 파악을 해 놓은 다음에 네. 어~ 흔히 말하는 것처럼 잇몸을 많이 열고 임플란트 심지 않고 정확한 위치에다가 구멍만 구멍만 뚫어서 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음. 그래서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를 하시게 되면은 오래 걸리는 수술 같은 경우에 또는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심하는 경우에 환자분들한테 조금 더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도움이 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예후가 좋았던 사례 보면서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 어떻게 좀 도움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네, 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뇨가 좀 심하셨던 분이죠. 네. 당뇨가 심하다 보니까 어, 골 파괴가 굉장히 심한 상태로 내원을 하셨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신경이 굉장히 가깝게 골이 많이 파괴되다 음. 보니까 우선 1차적으로 소실된 곳에 골 이식을 한 이후에요. 네. 어 골을 만들어 놓고 다시 CT 사진을 찍은 다음에 음. 임플란트 식립 위치를 확인을 하고 어 나중에 이제 임플란트 식립할 때는 어 어디에 식립할지 다 파악해 놓고 수면치를 통해 가지고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어 식립해서 마무리까지. 어찌 어떤 환자분입니다. 네, 수면 치료하셨고 이렇게 네. 뼈 이식을 한 뒤에 임플란트 시술이 네. 가능했던 되는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사례 하나 더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60대 남성분인데 치아가 하나도 없으시네요. 네, 이제 60대인데 이제 오랫동안 틀니를 쓰셨던 분이세요. 음... 네. 틀니를 쓰시는 분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 중에 하나가 어. 이제 누가 볼까봐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음... 특히 이렇게 60대이신 분들은 또 한창 사회생활 그러면... 많이 하실 시기거든요. 네네. 어, 그런 분들 이제 틀리를 쓰시게 되면은 누가 볼까봐 어딜 잘안 나가세요. 음... 네. 그리고 좀 위축되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사회생활에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떨어지다 보니까 이분도 이제 그게 가장 큰 고민이셨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너무 많은 임플란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 겁이 좀 많이 나셨던 거죠. 그쵸.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 오랫동안 또틀를 쓰시다 보니까 뼈도 많이 소실돼 있고 음. 그래서 양쪽으로 상악동 거상술을 해서 한 번에 다 임플란트를 심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한 번에 심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게 되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디지털 임플란트, 가이드 임플란트를 이용해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환자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어, 말씀하시는 게 틀리 쓸 때랑 지금이랑 좀 많이 다르다.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뵈면은 젊어지셨어요. 네, 우리가 흔히, 어, 이거 없으면 치매가 온다라는 말들 많이 맞아요. 하잖아요. 그왜 그러냐면은, 네. 우리 졸릴 때뭐 하세요? 껌 많이 씹잖아요. 음. 이 씹는 저작작용이 뇌를 활성화시킵니다. 음. 근데 이가 없게 되면은 씹는 힘도 약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 이가 많이 없으신 분들이 치매 위험이 좀 높아지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가 있어 가지고 먹다 먹게 되다 보면은 어, 왜 그러시지 모르는데 이제 혈색도 좋아지고 오히려 또 환하게 웃으셔서 그런지 굉장히 젊게 그렇죠. 오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마 네. 또 자신감도 많이 회복하시지 않으셨까 네,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예우가 좋았던 환자분의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30대 환자예요. 네. 그런데도 아우, 구강 상태가 많이 안, 네. 좋지 않으시네요. 어, 굉장히 안타깝죠. 음. 이제 어, 임플란트라고 하는 게 어, 나이 많은 분들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임플란트 이제 흔히 치아가 소실돼서 하잖아요 근데 이 치주염이라고 하는 거는 어~ 물론 관리의 문제도 있는데 어 타고나는 게좀 큽니다 가족력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당뇨 고혈압은 본인들이 이제 알잖아요 어~ 우리 집안에 당뇨 고혈압에 어떤 가족력이 있으니까 관리 좀 해야겠다 음.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 치주염은 잘 모르세요 이~ 당뇨 고혈압 치주염이라는 이~ 전신 질환은 돈이 타고나는 게좀 있습니다 아, 가족여행이 있어서 부모님이 좀 약하게 타고나셨으면 음. 젊으셨을 때부터 치과를 마치 당뇨 고혈압 젊을 때부터 관리하는 것처럼 열심히 치과를 다니셔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방치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30대신데) 이미 치아들을 치아들이 다 망가진 상태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또한 번에 임플란트 수술을 해야 되는데 (30대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어~ 빨리 임플란트를 빨리 만들어 가지고 빨리 이빨을 만들어야 된다 왜냐면 이가 없이 지내시면 안 되니까 그쵸. 이분 같은 경우에는 수면으로 하시고 디지털 가이드 수술을 해 가지고 바로 당일날 수술 날에는 좀 임무 많이 안 좋으셨는데 음... 수술 당일날에 바로 임시 치아까지 끼워서 어떤 심미적인 것과 저장력을 다시 회복을 시키고 네. 이 상태로 한3 개월에서 5 개월 정도 생활하시다가 임플란트가 골에 완전히 유착이 되면은 마지막에 이제 끝내드리는 분들이죠. 그래서 어... 어 안타까운 거는 젊으신 분이 임플란트를 많이 하셨다는 거. 근데 임플란트라고 하는 거 많이 하시는데 중요한 건또 많이 여쭤보시는 게 얼마나 쓰냐라고 많이 하시거든요. 그쵸. 네, 관리만 잘 되고 주기적으로 검진 받으시면 오래오래 쓸수 있습니다. 네. 어, 중요한 거는 어, 임플란트를 하기 전에 내체를 지켜내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네. 뭔가 조금 문제가 있을 때 가까운 치과를 가셔가지고 검진 받고 해결을 하셔야지. 놔두면 이런 점점 커진다는 거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치과 늦게 가면은 일 커지고 비용 많이 든다 가까운 치과 가셔서 꼭 어~ 조기에 진단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30대 남성분의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예후가 좋았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 계속해서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임플란트 치료와 관련해서 고민,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상담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아, 지금 전화 주셔서 사연을 남겨주신 분이 몇분 계셔서 사연으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여성분께서 전화를 주셨고요. 임플란트 받은 부근이 종종 시큰거리서 걱정이 됩니다.라고 하셨어요. 임플란트 치료 받으신지는 1년 정도 되셨다고 합니다. 네, 어, 얼마 안 되셨네요. 아, 네, 네, 1년밖에 안 되셨으면은 뭐 얼마 안되신건데 종종 시큰거리신다라고 음. 하는 거는 조금 걱정은 됩니다. 왜냐면, 왜 그럴까요? 네, 임플란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우리가 뼈 안에다가 임플란트 뿌리를 박아놓고 심각 넣어놓고. 고리랑 단단하게 붙으면 그 위에다 기둥 올려서 이제 쉽게 만드는 그쵸.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임플란트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씹는 힘을 임플란트는 느낄 수가 없어요 음... 조절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세게 드셔가지고 임플란트가 부러지거나 부러져 가지고 오시는 게 허... 대부분의 오...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 네네. 시큰거리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임플란트랑 어, 흔히 말하는 임플란트 뿌리가 뼈랑 완전하게 단단하게 붙지 않았을 때 그런 증상이 나타나시기도 하고요.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은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겨가지고 염증. 어, 드셨을 때 네. 임플란트 자체의 문제가 아닌 임플란트 주변 잇몸이 조금 불편하다 음... 그럴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빨리 어, 하셨던데 가셔서 음. 검진 받아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큰일은 네. 아니 큰일은 아니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별 병원에 가 보셔야 된다고 얘기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임플란트는 식립하는 거 못지않게 그 이후의 관리도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고 다음 또 사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70대 어머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골다공증이 심한 편인데 이런 경우에도 임플란트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고 왼쪽 아랫니 두 개를 최근에 발치하셨다고 아, 합니다 예 네. 네. 어~ 우선은 약을 드시고 계실 것 같아요 골다공증이 심하다고 본인이 그렇죠. 알고 계실 정도면은 약을 드시고 계실 것 같고 아까 전 말씀드렸듯이 어떤 약을 어느 기간에 먹었는지가 되게 중요하고요 음. 골다공증이 있다고 임플란트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임플란트를 심어놓고 어, 두달 기다렸다가 머리를 올리는 분들이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심어 놓고 더 오래 기다렸어. 오, 뭐 5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머리를 올리는 분들 이 계시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골의 질에 따라 가지고 심어 놓고 기다리는 시간이 조금 다른 것뿐인 거예요. 음... 그래서 어, 골다공증이 심하다고 임플란트가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요. 거기에 맞춰 골 질에 따라 가지고 어, 식립하고 나서 어떤 기간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임플란트 하신 데 있어서 지금 아래 이두개 발치하셨다고 하는데 살짝 입 열어주셔가지고 이 몸이 아무으셨는지 한번 보세요. 이 몸이 아무어 계셨으면은 임플란트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으실 겁니다. 네, 약이랑 상관 없지. 네. 네. 네 그러실거니까큰 어, 어,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좋습니다 상담 잘 해주셨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잘 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상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 드리는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의와 정확한 진단 후에 치료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니까요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금 구닥터 이청호 원장님과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부터는 임플란트 치료에 대한 궁금증 Q&A를 통해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궁금증들이 나와 있을지 자첫 번째 질문부터 보여주시죠. 임플란트가 흔들리는데 다시 심어야 하나요?라는 질문입니다. 이런 경우들도 좀 많이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네, 흔들리는, 임플란트, 임플란트. 흔들리는 경우 많죠.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질문이 너무 광범위해서 뭐부터 말씀드릴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어 임플란트는 이제 뿌리, 기둥, 머리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구조물들의 어떤 뭐 조립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어 흔들리는 게 단순하게 어 머리 부분이 흔들린다라고 했을 때는 음. 어 쉽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조이면 다시 조여 주면 돼요. 어. 다시 조여 주면 되는데 흔들리는 게 뿌리 부분이 흔들린다 라고 어. 했을 때는 어 뼈랑 임플란트랑 분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음. 이런 경우에는 다시 심어야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너무 다양한 원인들이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기 참 어려운데 <laughs> 기본적으로 기계적인 문제라고 하는 그냥 음. 단순히 나사가 풀린 거는 그냥 조여 주면 된다. 또는 안에 있는 스크류라고 하는 그 조여 주는 조그만한 스크류가 있거든요. 예. 그거만 교체만 해 주면 되고요. 어... 안쪽으로 깊이 흔들렸을 때 그래서 이제 본인이 작아진다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흔들리는데 예. 밥은 먹을 만해? 아 그러실 때는 어~ 위에만 살짝 풀린 겁니다 네. 근데 흔들리는데 아파 어. 그러면은 안 좋은 거예요 그럴 때는 아마 뿌리가 흔들리는 거여가지고 예. 아~ 이건 좀 다시 해야 된다라고 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환자분들 병원에 계시면서 좀 많이 보세요 어, 네 뭐~ 원체 또 임플란트를 하다 보면은 어~ 알게 모르게 또 문제점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어~ 저희병 같은 경우에서는 음. 비슷한 치료 사례 네, 좀, 비슷한 볼게요. 치료 사례를 좀 볼게요. 네, 자, 60대 남성분의 사례 좀 넘겨서 보여주실까요? 네. 예. 어, 우선은 임플란트가 흔들리는 경우를 지금 제 사례로 네. 준비를 해 오셨습니다. 5년 전에 식립한 앞니 임플란트가 깨진 분들이 계셨다고요. 네. 60대 남성분이시고 요거 슬라이드 넘어간 네. 대로 바로 좀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 보시는 것처럼 임플란트가 부러져버린 거예요. 아이고 네. 예. 이제 아까 전에 제 말씀드렸던 흔들리는데 자가진단을 하시는 건데 흔들리는데 안 아프니까 안 오시거든요. 음. 우리가 쇠를 부러뜨릴 때는 쇠를 한 번에 부러뜨릴 수가 없잖아요. 휘청휘청하다가 부러지는데 마찬가지로 안 아프니까 치과 안 오시다가 계속 임플란트가 안에서 휘청거리다가 임플란트 자체를 부러뜨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남아 있는 뿌리 속에 있는 임플란트를 제거를 하고 다시 임플란트를 심어가지고 해결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 임플란트 자체가 부러진 경우이기 때문에 네. 임플란트 재식립을 했고요. 네, 음. 후의 모습 볼게요. 네. 음. 음. 다음 네. 분 같은 경우에는요 어~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분도 이제 동그라미가 지금 잘못돼 있는데 네. 이 위에입니다 위에 보신 아. 것처럼 이제 부러져 있죠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씹는 힘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음. 이분 같은 경우도 임플란트가 부러져 버린 거예요 음. 그래서 문제가 생긴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음. 다시 임플란트를 식립해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앞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데이라고 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임플란트를 식립한 날에 바로 임시차를 올려가지고 어, 크게 사회생활하는데 문제 없이 생활을 하시다가 어, 최종 마무리를 할수 있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어,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 단순한 문제가 있고 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어, 좀 뭔가 아프시면 빨리 오는데 이제 단순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죠. <laughs> 임플란트가 부러져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조금이라도 흔들리나 뭔가 문제가 생겼을지 긴빠르빨 바로 그렇죠. 어, 치과를 방문하시는 게좀 필요할 예. 것 같아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게 흔들리는지를 좀 명확하게 진단을 받아 보시고 빠르게 조치를 해야지만 또 이렇게 불편함을 또 감수할 수 있다라는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임플란트 재식립 치료 사례 지금 저희가 만나 보고 있고요. 또 임플란트도 자연치아처럼 염증이 생기잖아요. 네. 염증이또 취약하다면서요. 네. 임플란트가 자연치랑 다르게 또좀 염증이 좀잘 발병될 수밖에 없는데요. 음... 말씀드려 것처럼 세 가지 자연치아는 치주 인대 그리고 어, 혈관 신경이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감염의 방어가 좀 되거든요. 근데 임플란트는 자연치에 비해서 오히려 치주 인대와 혈관과 신경이 좀 분포가 적다 보니까 네. 방어력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음. 임플란트 주의염이 많이 생기는데요. 네. 음. 이분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가장 안타까운 거는 임플란트에 염증이 생기면서 그 염증이 네. 앞에 치아까지 전달이 되면서 이제 앞에 치아랑 같이 발치를 하게 되어버린 거죠. 음. 그래서 어 문제가 생긴 임플란트가 좀 오랫동안 방치가 되면서 앞에 치아까지 같이 발치를 하고 아쉽네요. 네, 소실된 뼈를 다시 재건한 다음에 음. 임플란트를 신입해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임플란트가 그러면은 자연치보다 더 감염에 취약하니까 모든 임플란트가 다 그렇게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음. 어~ 그래서 본인이 관리 잘하시고 주기적으로 치과 내원하셔가지고 관리받으시면은 그럴 일은 없는데 어~ 좀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치과를 잘안오시거나또 <laughs> 네. 어,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전신질환 당뇨나 이런 분들 갑작스럽게 확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쵸. 그럴 때 자연 치까지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거좀 이해하시고 어~ 문제가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아니면은 더 좋은 거는 정기 검진을 주기적으로 가시는 게더 중요하죠. 그렇죠. 네. 얼마 만에 한 번씩 가면 좋을까요, 보통은 6개월에 한번 6개월? 정도, 1년에 두번 정도. 음. 너무 바쁘시면 1년에 한 번은 오셔야 되는데 네. 1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또 다음 사례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병원 이제 폐업을 하셔가지고 수을 네. 어, 어, 하셨다고요. 네, 임플란트 다시 하신 분인데 어, 임플란트 회사가 굉장히 종류가 다양합니다. 어. 어, 우리나라에서 뭐 다들 이제 얘기 들으시면 알고 계시는 임플란트 회사들도 있을 텐데요. 네네. 실제로 우리나라에만 해도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임플란트를 생산을 하고 있고요. 맞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자동차랑 굉장히 비슷한데요. 우리가 15년 전 자동차 부품 구하려면 어떻게 돼요? 부품을 구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임플란트라고 하는 것도 옛날 부품을 구할 수가 없고 어떻게 없어진 회사의 부품을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임플란트가 어느 회사의 임플란트지를 알면은 저희가 그 부품을 구해서 해결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어... 지금처럼 네, 네 임플란트를 한분 병원이 폐업을 해가지고 본인이 어떤 임플란트를 한지를 모르신 어... 분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제거를 하고 음... 다시 어, 호환되는 임플란트를 심어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네.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은 어 지금 당장은 본인이 이제 임플란트 수술했기 을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텐데요. 어 임플란트 수술한 이후에 내가 받은 임플란트가 어느 회사의 임플란트고 <laughs> 어 직경이 어떻고 음. 어뭐 길이가 어떤지에 대한 네. 정보가 있거든요. 그걸 꼭 본인이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아. 내일 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 그런 걸 정말. 알고 계셔야지 아. 임플란트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그 임플란트 부품을 구하든지 어떤 임플란트지. 음. 파악을 해서 해결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꼭 임플란트 수술 이후에 본인이 어떤 임플란트를 하셨는지를 본인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네, 네, 좋습니다. 자 어느덧 좀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됐어요, 원장님. 다양한 임플란트 치료법 또올수 있는 부작용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도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임플란트 시술을 앞둔 환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 사항 끝으로 좀 알려주실까요? 아, 네. 임플란트 시술 앞두신 분들의 주의 사항은요. 어, 중요한 거는 어, 흔들리는 내치아가 임플란트보다 낫습니다. 음... 네, 내치아를 지켜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 주기적으로 내가 지금 내 불편한 게 없으시더라도요 가까운 치과를 정하셔가지고 음... 주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네. 임플란트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검진 받으시면서 지켜내는 거.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다양한 치료법 살펴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청욱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매거진 외에도 구독 함께하셨는데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점 꼭 기억해주시고요. 저희 방송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엔 환경 검색하시고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주말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보내세요. 고맙습니다.